기존 갤럭시와 아이폰의 뭔가 이렇게 합쳐진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 이게 사실은 아이폰에서 쓰던 디자인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아이폰스러워졌다. 너무 닮아졌어요. 물론 너무 아이폰 따라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또다시 서로를 닮아가는 아이폰과 갤럭시. 견디고 듣다 보면 늘어가는 테크 지식. 오케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주연입니다. 여러분 지금 촬영일 기준으로 어제 저녁에 따끈따끈하게 공개된 원UI 6.0, 이번에 갤럭시가 어떻게 바뀌었을지 하나하나 살펴볼 건데, 이번 원UI는 진짜 딱 열어봤을 때 뭐야? 아이폰인가? 싶을 정도로 아이폰 UI랑 굉장히 비슷한데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또 어떤 유용한 기능들이 추가가 됐을지 여러분도 업데이트해서 빠르게 사용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렛츠고! 우선 빠른 설정창부터 살펴볼게요. 그냥 놓고 보시면 거의 비슷해 보이지만 빠른 설정창을 딱 내렸을 때 바로 차이가 보이는데요. 일단은 이전 버전에서는 이렇게 흰색 배경이 깔리면서 뒷배경이 불투명하고, 그리고 알림창도 큰 부분에만 라운드 처리가 되어 있고 다른 것들은 이렇게 직선으로 정리가 되어 있잖아요. 원UI 6.0에서는 보시면 자기가 깔아놓은 배경이 그냥 불투명해지는 이런 스타일로 되어 있고, 하나하나 다 라운드 쉐입이 들어가가지고 항목별로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귀염귀염해진 그런 느낌이고요. 이전에는 이런 식으로 버튼만 쫘라라락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와이파이 칸, 블루투스 칸, 빠른 설정, 전원 버튼이나 이런 거 이렇게 들어가 있고, 버튼은 이쪽에 딱 여기 자리에만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쪽에 디스플레이 설정 따로 창이 들어가 있고요. 스마트뷰 창이랑 기기 제어 창까지. 제가 이거 비교해 드리려고 아이폰도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 아이폰이 딱 이런 느낌이거든요. 항목별로 뚜두두둑 있어요. 쓰면서 기존 갤럭시와 아이폰의 뭔가 이렇게 합쳐진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 디자인만 바뀐 게 아니라 이제 위쪽에 보시면 연필 모양이 있거든요. 요걸 눌러서 들어가시면 빠른 설정창 바로 열기. 기본적으로는 사용 안함으로 돼 있거든요. 이 사용 안함 상태일 때는 한 번 내리고 두 번 내려야 이 제어창을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사용함으로 해두시면 이 화면 오른쪽 부분을 쓸어 내렸을 때 제어창을 바로 열 수가 있습니다. 아니야. 이게 나올 때가 있고, 뭐야? 여러분, 제가 이게 오른쪽을 내리면 이렇게 빠른 제어창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게 어느 정도 그 구간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한 요 정도? 완전 오른쪽 위쪽을 쓸어 내리면 아닌데? 뭐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추후에 뭔가 픽스가 되겠죠? 그리고 이게 상단과 전체 이런 것도 편집을 할 수가 있고, 버튼 같은 것도 내가 원하는 대로 편집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설정창에서 블루투스 설정도 좀 보시면, 기존에는 이렇게 블루투스 버튼을 꾹 누르면 바로 이제 블루투스 설정으로 넘어가게 돼 있거든요. 이제는 블루투스 창에서 꾹 누르면 바로 이렇게 폰 설정 앱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냥 이 창에서 바로 할 수 있게 뜹니다. 그래서 여기서 원하는 대로 선택을 해가지고 누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알림창에 재생 중인 컨텐츠 뜨는 것도 달라졌는데요. 한 번만 열었을 때는 사실 비슷해 보이지만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눌러서 재생 중인 컨텐츠 열었을 때 엄청 차이가 큽니다. 기존에는 이렇게 해서 재생바 왔다 갔다 이 정도만 있었는데, 이번에는 썸네일이 크게 바뀌면서 훨씬 더 예뻐졌고요. 그리고 재생 중인 컨텐츠의 이 파형에 맞춰서 여기 재생바가 막 일렁일렁 거리는 효과까지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 비행기 모드도 좀 바뀌었는데요. 지금은 비행기 모드를 켜면 와이파이, 데이터, 블루투스 이런 게 바로 다 꺼져버리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비행기 모드를 켠 상태에서 와이파이를 켜고 블루투스를 켰다. 그러면 다음부터는 이 설정이 저장이 되면서 비행기 탑승 모드를 켜더라도 와이파이나 블루투스가 꺼지지 않습니다. 이전 버전 같은 경우는 와이파이랑 블루투스를 켜놓는다고 하더라도 다음번에 다시 비행 모드를 켜면 똑같이 다 꺼져버리거든요. 이런 차이가 있어요. 자, 그리고 원UI 6.0에서는 카메라 설정도 많이 바뀌었는데요. 이전 버전에서는 위쪽에 따로 화질 설정하는 건 없었기 때문에 보통 이제 비율을 눌러가지고 여기서 50MP 이렇게 선택을 해서 설정을 해서 썼는데, 이제는 이 상단바에 보시면은 12MP이라고 화질 설정이 있죠? 그래서 얘를 눌러보시면 지금 얘는 울트라기 때문에 200MP이라는 옵션이 있는 거고요. 카메라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한번 눌러가지고 비율 설정할 때 이 50MP이라는 깨같은 글자를 보고 선택을 해야 하는 걸 몰라서 5천만 화소의 고해상도 사진을 사용해본 적도 없고 에? 이렇게 쓰는 거였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제는 위쪽에 이제 버튼이 생겼어요.
있으니까 잘 모르는 사람이어도 한 번쯤 눌러보면서 아 이렇게 고해상도로 찍을 수 있었구나 라는 거를 알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준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필터 강도를 설정하는 UI 이 디자인이 달라졌는데 이게 또 갤럭시는 늘 이런 게 바 형태에다가 점을 찍어가지고 주르르르 이렇게 설정하는 방식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디지털 카메라 같은 데서 설정할 만한 이런 개수로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이게 사실은 이제 아이폰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필터 적용할 때 아이폰에서 쓰던 디자인이거든요. 또다시 서로를 닮아가는 아이폰과 갤럭시 서로 이렇게 또 비슷해지는 모습 확인을 해봤습니다. 아 레드벨벳 컴백했어요.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목해야 될 기능이 이제 카메라 위젯인데요. 배경화면에 카메라 위젯을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기능으로 원하는 세팅의 카메라를 바로 실행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저는 이제 맛집을 굉장히 자주 다니고 음식 사진 찍는 걸 좋아해서 저만의 음식 사진 찍는 세팅이 있거든요. 배경화면 꾹 눌러주시면 위젯을 볼 수 있어요. 여기 위젯 설정에서 가가지고 이 중에서 카메라를 찾습니다. 이 카메라에서 커스텀 카메라라는 위젯이 있는데 얘를 한번 추가를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위젯 이름을 이렇게 해두시고 시작 모드에서 후면으로 시작할 건지 전면으로 시작할 건지 당연히 음식은 후면이죠. 그리고 저는 인물 사진 찍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여기에다가 저장 해주시면은 이렇게 위젯이 설정되거든요. 그래서 얘를 그냥 누르면 바로 설정해놨던 그 설정값 그대로 카메라가 열립니다. 맛집 사진인지 아니면 셀카를 찍을 건지 해서 위젯 하나 더 해가지고 이번에는 셀카 찍는 걸로 할래.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커스터마이징을 한 카메라를 선택을 해가지고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꾹 눌러가지고 설정으로 가보시면 사진 및 동영상 저장 위치도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됐는데 예를 들어 여기에서 만들기를 눌러가지고 이번에 뭐 도쿄여행을 갈 것이다 그러면 도쿄여행 1일차 해가지고 폴더 만들어 놓고 여기에다가 저장할 사진들은 난 이걸로 찍을 거다 하면 요걸로 찍은 사진들은 다 자동으로 아까 그 도쿄여행 1일차 폴더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행 가거나 막 이럴 때도 굳이 막 폴더 정리를 어렵게 할 필요 없이 요런 식으로 미리 설정을 해가지고 내가 찍는 사진들을 다 자동으로 그 폴더에 저장할 수 있게 설정도 해놓을 수가 있습니다. 잠깐 한번 셀카 좀 찍어볼게요. 아니 갤럭시 셀카 왜 이렇게 잘 나와? 너무 잘 나오는데 셀카가? 지금 인물 사진으로 찍고 있는데 왜 이렇게 잘 나오지? 셀카가? 왜 이렇게 잘 나오지? 우선 어플 쓴 줄 알았어. 이렇게 셀카를 찍어가지고 위젯 배경에서 보시면은 도쿄여행 1일차 앨범에서 가장 최근 이미지 사용 요것도 할 수 있는데 그냥 내가 고정을 해놓고 싶다 그러면은 내가 찍은 사진으로 해가지고 저장해서 이렇게 만들어 둘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폰꾸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카메라별로 버튼 사진을 자기가 그냥 원하는 거 예를 들어 뭐 하트 모양 뭐 곰돌이 모양 막 이런 거를 배경 사진 같은 걸 다운받아가지고 위젯마다 하나씩 넣어가지고 폰꾸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보시면은 이게 너무 크다 위젯이 이렇게까지 클 필요 없다 하면 이렇게 크기도 절반까지 줄일 수가 있습니다. 전 지금 이 셀카가 너무 잘 나와서 감동적인데요? 왜 이렇게 잘 나왔지? 앨범 UI도 바뀐 점이 많은데요. 앨범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사진을 찍고 나서 올리면 아 뾰로롱 하고 별이 생겼어요. 아이 버튼에. 그러니까 정보만 주는 게 아니라 수정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 이건데 여기서 보시면 무엇보다 배경 효과 리마스터 AI 지우개를 바로 갈 수가 있어요. 리마스터 하면은 이제 고해상도로 변환해 주는 거고요. 기존에는 이렇게 꾹 눌러서 눕기를 따는 것까지는 있었는데 요걸로 이제 뭐 공유 버튼을 눌러가지고 요런 식으로 공유를 해야 됐었는데 이번에는 꾹 누른 상태로 바탕화면으로 나가서 문자 눌러서 내가 보내고 싶은 사람한테 메시지로 바로 이렇게 그냥 멀티로 계속 따따따딱 터치를 할 수가 있어요. 꾹 누른 상태에서 눕기를 땄잖아요. 얘를 가지고 이제 어디로 갈 것인지 내가 정할 수 있다는 거죠. 난 노트를 열고 싶어. 노트에다가 붙여.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카메라 앱으로 다시 가셔서 설정으로 가보시면 고급 인텔리전스 옵션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로 가서 보시면 화질을 최대로 할지 중간으로 할지 최소로 할지 이런 것들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갤럭시로 사진을 찍으면 찍은 사진을 가지고 빠르게 이제 얘가 AI가 분석을 해서 살려줄 부분은 살리고 날릴 부분은 날리고 화질을 처리하는 과정이 들어가는데 그 과정에서 후처리를 생략해서 그냥 빠르게 찍어낼래 혹은 나는 진짜 처리를 많이 해가지고 최적의 사진 뭐 처리가 많이 된 사진을 얻어낼래 요거를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AI 최적화를 거치게 되면은 사진 원본 그대로 찍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여러 번 막 짜자자자자작 찍고 싶으신 분들 최소로 해두면은 좀 더 빠르게 빠르게 바로바로 저장이 되는데 화질 최적화를 최대로 해놓으면 확실히 느리죠? 이런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원유아에서 카메라 기능에 들어가는 AI도 업그레이드를 했더라고요. 첫 번째는 AI 이미지 자르기. 찍어놓은 이미지를 이렇게 꾹 누르기만 하면 자동으로 눕기를 따주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뭐 이미지로도 저장할 수 있는데 저는 이거를 스티커로 저장을 해볼게요. 스티커로 저장하면 내가 찍어놓은 다른 영상에다가 편집에 들어가서 스티커 버튼을 눌러서 스티커로 가시면 내가 만들어놓은 이 스티커를 영상에도 붙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크기 조절을 해가지고 수염난 주연과 아닌 주연을 비교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영상에도 스티커를 붙일 수가 있게 되고요. 다시 원본을 쓰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때는 원본 보기 버튼을 누르면 바로 또 원본을 활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미지 편집 화면도 한번 들어가서 보면 기존에는 이런 화면이었는데 또 살짝 달라졌어요. 그래서 뭐 기울기 조절 이런 게 바로 나오고 여기서도 이런 식으로 뭐 AI 지우기, 영역 자르기 이런 내용들도 요 4개짜리 원형 요 버튼을 눌러가지고 좀 더 예쁘게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세부 조정창 같은 것도 달라졌어요. 요렇게 그리고 문서 스캔 기능도 좀 달라졌는데요. 카메라 설정에 들어가시면 원래 기본적으로 설정에서 장면별 최적 촬영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얘를 눌러서 보시면은 문서 및 텍스트 스캔이라는 버튼이 있거든요. 요거를 켜두셨을 때 장면별 최적 촬영을 통해서 이런 문서를 카메라로 잡았을 때 AI가 자동으로 인식을 해가지고 이렇게 찍어주는 찍고 나서 우리가 원하는 영역을 선택을 해서 저장해서 요 스캔본을 사용하는 요런 형태였거든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바뀌었냐면 아예 카메라 설정으로 가시면 인텔리전트 기능에서 바깥에 다 설정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문서 및 텍스트 스캔, QR코드 스캔, 촬영 구도 추천까지 이거 중에서 내가 원하지 않는 거는 꺼두셔도 되고 이 고급 인텔리전스 옵션에서 보시면 장면별 최적 촬영이 따로 있어요. 요 장면별 최적 촬영 어두운 장면은 밝게, 음식은 더 맛있게, 풍성은 더 생생하게. 이 얘기가 뭐냐면 사진의 색감과 대비를 AI가 자기가 알아서 설정을 해준다는 거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제 사진 찍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갤럭시가 처리해준 게 너무 색감이 쨍해, 얘는 생생하게 만들어준다고 한 건데 내가 보기엔 너무 오버했어, 이제 이런 느낌이 들었을 때 장면별 최적 촬영은 꺼놓고 문서 및 텍스트 스캔 같은 것들은 켜놓은 상태로 별도로 설정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스캔 범위에 손가락 들어가 있으면 자동으로 지워준다 라고 돼 있었는데 제가 직접 해보니까 손가락이 나오네요. 요거는 뭐 추후에 기능이 추가가 되거나 뭐 업그레이드가 되겠죠? 팝업창도 살짝 달라졌는데요. 엣지 패널에서 꺼내서 쓸 수 있는 팝업창. 유튜브에서 노래를 듣다가 영상을 보다가 옆으로 팝업을 치우고 싶을 때 전 버전은 이렇게 치우면 이 크기 그대로 가기 때문에 상당히 자리를 많이 차지하거든요. 이 크기 그대로 이렇게 넣어지는 느낌이라면 이번 버전 같은 경우에는 크게 보다가도 끌어서 옆으로 넣으면 이렇게 샥 작아지면서 좀 더 공간을 넓게 활용할 수 있게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날씨 위젯도 달라졌는데요. 날씨 위젯 같은 경우에는 4가지였는데 한 가지가 더 추가가 됐어요. 유용한 날씨 정보, 요게 새롭게 추가된 거거든요. 여기서 보시면 3시간 이내에 눈 내릴 가능성이 있어요. 막 이런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배터리 설정창 UI도 변경이 됐는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아이폰스러워졌다. 너무 닮아졌어요. 그리고 이걸 누르면 이렇게 바 형태로도 볼 수 있다는 것도, 사용량, 내역 이런 것도 그래프로 더 쉽고 빠르게 그리고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게 됐다는 거, 이런 점에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추천 위젯도 변경이 됐어요. 이거는 뭐냐면 위젯 설정할 때 스마트 추천이라는 탭을 선택을 하시면 내가 자주 사용하는 앱들이나 뭐 나에게 필요할 만한 앱들을 스마트하게 추천해주는 이런 기능인데 기존에는 이 스마트 추천
위젯을 설정을 하면 이렇게 하얀 배경에다가 들어가게 되는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투명한 화면을 사용하기 때문에 일종의 앱 서랍 같은 느낌이 더 들죠? 그래서 좀 더 배경화면이랑 일체감 있게 완전 투명한 화면에다가 이렇게 위젯들이 똥똥똥똥 떠있는 느낌이어가지고 훨씬 더 세련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보안, 개인정보 보안 관련 내용도 좀 달라졌는데요. 설정에서 들어가서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보안 위험 자동 차단 여기로 들어가시면 지금 사용 안 함으로 되어 있는데 사용함을 켜시면 비공식 스토어 앱 차단 그리고 앱 보안 확인 기능 켜기 USB 케이블로 전달되는 명령 차단 자동으로 차단해주는 기능이 추가가 됐고요. 그리고 주목하실 기능 중에 하나는 메시지 앱을 보호하는 기능이 있는데요. 메시지로 들어오는 악성 소프트웨어 이런 거 있잖아요. 택배인 척하고 이미지 사진이 온다거나 그걸 또 누르면은 악성 소프트웨어가 설치가 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거를 자동으로 차단을 해주는 기능입니다. 이런 것들도 같이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원UI 6.0 어떻게 바뀌었는지 전체적으로 살펴봤는데 전체적으로 디자인이 굉장히 많이 예뻐졌어요. 물론 많은 분들이 이걸 보시면은 너무 아이폰 따라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뭐 어쨌거나 좋은 점이 있으면 서로서로 닮아가는 것도 어쩔 수 없는 현상 아니겠습니까? 소비자들이야? 더 좋아지면 좋은 거죠. 저는 그러면 또 다음번에 유용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 빠이!